자, 일단 제 생각은 이래요. 뭐 사실 저는 부동산이 낫다.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럴 거고, 지금 뭐 지점장님께서는 주식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건데, 그죠? 일단 먼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. 투자의 포지션에 있어서는 세 가지 포지션이거든요. 롱 포지션, 내가 이 자산이 올라갔을 때 이득을 보는 롱 포지션, 그리고 자산이 내려갔을 때 이득을 보는 숏숏 포지션, 포지션.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중립, 스퀘어 포지션, 이렇게 세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, 근데 저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을 한채 가지고 있는 게 스퀘어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부동산이 0이라는 것은 내가 결국은 사야 될 거주지역이 필요한데, 그건 가격이 내려가야만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숏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. 주택이 0이라는 것은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 스퀘어 포지션에서 봤을 때, 스퀘어 포지션,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없는, 그리고 영에 부동산으로 따지면 한채한 있는. 채 있는 이 스퀘어 포지션을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서로 각기 장단점이 있겠지만, 똑같은 00일 때는 주식은 스퀘어 포지션이지만 부동산은 숏 포지션이기 마이너스다. 때문에, 그는 저는 당연히 부동산을 일단 스퀘어 포지션을 올려놔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그분도 말씀하셨잖아요. 뭐 피터 린치. 그렇죠. 피터 린치가 주식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. 이 얘기가 사실 그 얘기가 아닌가 싶고, 결국 스퀘어 포지션이 한 채라는 개념 자체는 인플레이션 정도는 같이 갈수 있는 그 정도의 자산은 되어야 스퀘어다. 이 얘기를 하신 거네요. 그죠? 그렇죠.